이 가지를 다 살려가지고 나무 하나 세.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회향목. 아, 회향목이요? 네. 그래가지고요. 여기 다 뭐 그 가지를 살린 거예요, 여기. 그래 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꼬리가 되고 그러지. 이건 또 원숭이 바나나 먹고 있잖아요. 원숭이요? 네, 바나나 물고 있잖아. 아, 맨 위에 원숭이고? 아니, 이건 고양이고. 아, 고양이? 네, 이건 원숭이 바나나 먹고 있는 거. 예. 네. 이건 개. 어디? 이거 개. 이게 회향목 네. 가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그럼요. 뒷면도 보여주세요. 가지 하나 꺼내서 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머! 저. 강아지 여기 엉덩이 네. 좀 봐. 네, 그다음에? 다 꺼내서 만드는 거요. 이건 또. 어머. 기린. 요거는 무슨 나무로 만드셨나요? 여기 또 회향목이요. 이거 나중에 꺼내서 이게 도장 팔 거니까. 다른 나무는 안 돼. 네.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작품의 의도를. 밑에 건 고양이. 요건 여우. 요거 여우잖아요. 꼬리가. 네. 요거 개. 아. 요건 달마대사. 아, 이것도 회향목 가지 하나를 네. 가지고. 달마대사. 이것도 회향목인데 굵은 거지. 그리고 호랑이 또 다 표정이 틀리지, 막 엎드리는 거. 맨 위에는 뭔가요? 호랑이. 아. 이게 엎드린 호랑이. 꼬리가 멋있다. 엎드린 호랑이. 이건 사자잖아. 네. 사자. 네. 이건 다람쥐 두 마리가 막 네. 서로 이렇게 알방 까먹는 거. 아. 이건 김사과 앉아, 가다가 앉아있는 거. 그 1층에 은행나무로도 만든 김사과시에요? 네. 김사과. 근데 앉아있는 김사과시잖아. 등짐 하나 치고. 예. 맨 밑에는? 요거는 이제 공작. 공작새. 이게 무슨 나무로 만든 건가요? 이것도 회향목이야. 아. 회향목을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아주. 여기 다 회향목이 되네. 그리고 작품실에는 한 6만 점 정도 있다 그랬죠. 아, 5만 점, 6만 점. 근데 다 새를 수가 없다. 새로워가지고. 어머. 이거 지금 니스칠 하신 거예요? 아유, 안 썼구나. 지금 파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회향목 같다. 예. 네. 이게 니스 칠한 거의가 완성된 거고. 안 칠한 것도 이쁜데요? 안 칠하면 이게, 뭐가 깨가 묻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칠한다고. 닭소부터 닭도 있고, 뭐, 네. 꿩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림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그림 보면 이게 까치 호랑이. 근데 까치를 내가 그리려고 하니까 아 사진 하나 찍어야지 어디가 하얀 건지 이게 또 까치를 아, 잘 봐도 여기다 까치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까치 호랑이도 있겠네. 아이고 이 호랑이도 까치 호랑이가 있어요? 네. 표정이 까치 호랑이 그 신윤복 그린 까치 호랑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이건 이제 김홍도 호랑인가? 그걸 끄고 저 뭐라고 썼는지 저 설명 좀 해주시고 아. 서. 화호화피 나나구리요 진지면 부시심이라 화호화피 호랑이 그림은 그릴서 가죽은 그리되 뼈까지 그릴 수 없고 사람은 얼굴은 알 수 있으되 마음까지는 알 수 없느니라. 맞아요. 화호화피 나나구리요 진지면 부시심이라. 이건 단마대사. 안녕하세요. 달만에서 그림이 비싸다 그러던데. 예, 내가 창안해가지고 예. 다 그렸지 막. 맨발이네요. 장어대가 백몇 개가 있어. 우리나라 거 다 그려놨어 내. 언제 한번 보시. 아. 그럼 지금 시내에서 우리 산에 한번 갈까요? 여기 산에. 그 작품실이에요? 작품실이라고 보다 뭐. 저것도 실내에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도 가끔 가 그러고. 뭐 나무 이렇게 창문에 네. 여기 폐업한 식당인데 네. 커튼을 뜯으셔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네. 하신답니다. 이건 이제 삼조고 삼조고 그거 있잖아 고구려. 네. 그거 지금 창안에 보는 거. 이렇게 봐야 되니까 삼조고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이거 도마 같은 거 나무 그걸 두드려가지고 조각 멋있게 그 서가. 어? 서각도 엄청 많이 해놨어요. 나무 도마 무거운 거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아유. 완전히 그, 나무 도마인데. 예, 근데 하도 많이 주사놔가지고 이렇게 주사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 아. 하도 하는 게 많아가지고 조가지, 그림 가지, 서가 가지, 또 거기다 뭐요? 아.